우리 애들 안녕. 자, 오늘 CGV에 보고 계신 우리 애리분들도 안녕. 네, 사실은 오늘 그 뭐냐, 그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저만 미니언즈를 안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먼 길 미니언즈 입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생중계 보러 오신 분들도 원래 아까 계속 이제 옷 잘 챙겼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사실 오늘 제 계획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미니언즈 옷을 입고 마구 들뜬 마음으로 생중계 합기해야지 하고 딱 도착했는데, 백현이를 봤는데 너무 멀끔하게 입은, 마치 자기 자신을 몰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길 딱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후기들을 봤는데, 백현아, 이곳에 미니언즈는 없어, 미니언즈 의상 입은 건 너뿐, 이랬는데 나도 안 입고 왔어요. 네, 오늘 과자 파티 피날레잖아요. 부산에서 맞이할 건데, 총 7번의 과자 파티를 맞이했잖아요. 근데 기획하면서도 뭔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기대되고 되게 설레기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땠을지 정말 궁금해요. 좋았나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은 아주 행운이에요. 네. 그래도 너무 아쉽잖아요. 또 아쉬우니까 또 미니언즈 옷이 고갈되기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곧 투어도 있고, 뭐 겸사겸사,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수트를 입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턱시도죠, 턱시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행복한가요? 네! 우리 2층에 계신 분들도 괜찮아요? 네! CGV에 계신 분들도 괜찮나요? 네! 여기 CGV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코너부터 한번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약간 좀 MC 같은 느낌으로. 사서 정말 최선을 다해 깎아봤어요. 그런데 눈썹이 마치 빼빼로처럼 너무 얇게 깎인 거 있죠. 하, 정말 잘 그리지도 못해서 매일 아침마다 그릴 자신은 없고, 그렇다고 그대로 다니긴 민망한데 앞으로 밖에 어떻게 다녀야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눈썹 상태가 이렇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6월에 생일인데 2차에 손절할까요? 아니면 사람 일 모르는 거니까 친구는 유지할까요? 손절해야죠. 이거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핸드폰만 타면은, 아, 자동차만 타면은 옆자리에 앉아 조석이 발 올리고, 근데 그걸 뭔지 아시죠? 발 올렸는데 발이 약간 좀 따뜻하잖아요. 그 앞에 그 앞유리에 그 발자국 약간 이렇게. 아, 잠깐만, 스트레스 왔네. 그리고 핸드폰 계속하고 막 여기 세워주면 돼, 이런 거 안 태워요. 전 다음부터 전 데리러 가지도 않고 그냥. 그리고 왜 굳이 인스타에다가 영수증 사진을 올리고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참, 이 3만원어치 얼마 못 가요. 정말 죄송한데 진짜 얼마 못 가요.
그냥 손절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쵸 여러분? 네. 네. 신분을 유지해봤자 돌아오는 건 없다. 네. 라는 판단이 우리 엑셀 여러분들과 함께 동시에 정말 밸런스 게임하는 것처럼 네. 좋았습니다. 네. 아주 손절하세요! 자, 아, 이게 매주 고민을 듣고, 고민에 대해서, 뭐, 제가, 그, 뭣도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제 고민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 요 코너가 좀 재밌긴 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엑셀 여러분들의, 그, 정말 일상에서의 진짜 찐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들으면서, 아,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도 느끼면서, 뭔가 상상 속으로는, 벌써 그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네. 아무튼 이 코너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과제 파티입니다. 여러분, 제 마지막 과제 파티예요. 너무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말도 안 되는 과제들을 받아왔어요. 제가요. 오늘은 또 뭘 해야 하나 아주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이니까 대미를 장식하는 무언가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빨리 만나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과제 보여주세요. 백현이의 겨울 노래 메들리가 듣고 싶어요. 과제로 부탁드립니다. 첫눈. 첫눈 오는 이런 오후에 너에게 전할 걸 수만 있다면 기쁠 텐데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난 아직 미련 가득해서 쓸쓸해 어느새 혼잣말 시계를 되돌려 1년 전 첫눈 불러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심혈의 기적. 늘 나밖에 몰랐었던 이기적인 내가 그렇지! 네 맘도 몰라줬던 무심한 내가 이렇게도 달라졌다는 게 나도 참 믿기지 않아 네 사랑은 이렇게 계속 날 움직여 시간을 멈춰 방금 뭐였죠? 약간 차가 지나가는 소리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 네, 다음은요. 크리스마스 때. 와,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Just like the Christmas day 손꼽아 기다리던 Just like the Christmas day 오늘 생각하면 그때 그 시절 어린애처럼 많이 들뜨네 You're just like Christmas day 너무 공평해 이기적인 너니 이기적인 너니 눈 맑고 너 입은 봐도 계속 예쁠 거네 거기까지 말해 Oh no 위험해 천천히 어우 좋아요 자 뭐야
갑자기 아 부금풍의 영상이 있대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런 시절이 있었죠. 어디서 잡히자마자 빡! 하는 그런 느낌. 점점 더 내게 네. 자, 다음 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컨셉질 한 건데 이거를 나한테 다시 화살이 꽂히면 어떡해요. 아 정말 안녕하세요. 아, 나 정말. 안녕하세요, 에리씨. 우리 저번에 뵌 적 있는데, 그쵸? 제가 저번에 그쪽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번호를 물어봤었는데,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제가. 사실 지금도 이, 문자 보냈는데 엄청 떨려요. 앞으로 이 떨림이 편안함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힘든 일, 슬픈 일, 기쁜 일, 화나는 일 모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입니다. 자 아, 다음 과제를 안 보고 싶어요. 자, 다음 과제 한번 볼게요. 아, 두 개 뭐가 다른 건가 했는데, 뒤에가 다른 거구나. 아, 애리들한테 한 달 동안 사랑한다는 말 못 듣기? 애리들한테 한 달 동안 사랑한다는 말 못 하기? 못하기. 아니 내가 더 듣고 싶어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못 듣기가 더 나아요? 뭐야? 에? 방금 누가 떨어진 건가요? 박멸해달라고요? 노래로 해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애리들한테 한 달 동안 사랑하는 말 저는 못하기로 하겠습니다. 아쉬워하는 우리 애리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다음 과제가 있나봐요. 저 또 다음 밸런스 게임이 있나봐요. 페스티벌에서 발라드만 부르기 대 새벽 3시. 라방에서 댄스만 하기. 진지하게 한번 진짜 제가 감정을 대입해볼게요. 페스티벌에서 발라드. 그 발라드만? 그 발라드 되게 힘들어요. 발라드. 계속 재미없게. 손 흔들어요. 뭐 이런 것도 없이. 뭐 다 같이 이런 것도 없이. 저 혼자만 계속. 새벽 3시 라방에서 댄스곡만 하고 새벽 3시 라방에서 댄스곡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새벽 3시 라방이면 우리 애리 여러분들만 있을 테니까 제가 아무리 이상하게 춤을 춰도 다 좋아해 줄 걸 알기 때문에 페스티벌에서 발라드만 부르면 이제 우리 엑소엘 아닌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럼 온 힘을 다해서 벌써 숨 막히는데요? 네, 새벽 3시에 라방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재롱을 떨겠습니다. 네. 또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에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표정에 담아서 보여주기. 에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노래에 담아서 들려주기. 내가 또 표정에 담아서 보여주기 하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요.
무슨 노래가 있을까요? 저 하늘의 별을 떠서 나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또 소중하니까 이젠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치고 싶어.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줘. 떠나지 말아줘. 어때요? 좋아?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대추형은 뮤직비디오에 주책권 부르는 100번 넘게 돌려본 사람 나야 나 이 자리에서 직접 보여줘 했는데 주책권이 뭐예요? 자,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아니 후진하기 전에 왜 주차권을 보여주고 야 준다? 왜 이거 이런 행동을 왜 했을까요? 한번 다시 볼까요? 할 말을 이렇게 만듭니다. 아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뭐 있대요 주차권 대신에. 아 마지막 다음이 마지막 과제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아 나 진짜 야 미안 해줘요? 네. 노래라도 없나요? 저거랑 똑같이 따라하면 안 돼요? 틀어놓고 괜찮죠? 노래 한번 주세요. 이거 영상 틀어주세요. 모든 걸 다 앞서갔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럼 마지막 과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과제 보여주세요. 같은 거 있어요? 예? 윙크요? 최하임? 그게 뭐지? 아, 잘 몰라요. 몰라요. 아, 몰라요, 이거. 아니, 뭐만 나오면 노래를 틀어버리니까, 이거는. 제가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네? 아, 예? 네? 할 수 있다고요? 그, 핸드폰 하나 불려주세요. 최애아이 그거 한 번만 틀어주세요. 막, 검색해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아, 여기다. 야! 자, 서로 잡담하고 있어봐요. 다 했어요? 이렇게 한 번만. 아, 이거 기다려.
오케이. 아, 진짜. 해볼게요. 저의 동작이 뭐였지? 뭔데 자꾸만 보여달라고 여기 불시에다가 뭐예요? 아 아궁빵? 이거요? 또 뭐 있을까요? 혀 깨물기 하라는데 나 정말 땀이 갑자기 나는데요? 그러면은 자 일단 아궁빵 그리고 불꽃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고개 숙이지 말아요 저도 힘들거든요 그럼 뭐 할까요? 윙크? 자 그리고 요즘 뭐 유행하는 거 없어요? 에? 내가 유행이라고 성량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에? 보라트? 괜찮나요? 오늘 재밌네 근데 그러면 코너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저 과제 정말 충실히 다 했죠 여러분 이제 너네들 차례야 전국의 LED뿐만 아니라 뭐 CGV 없다고 저 뭐야? 야 과자 파티라는 영화 개봉한다 그 일반 관객분들도 계실 수도 있다는 자 여러분들 자 한번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되시나요? 지금 1회차 때 하셨던 분들은 진짜 쥐어짜내서 아무리 안 똑같더라도 그냥 개인기를 꺼내주셨어요 우리 2회차 때 관객분들 우리 에리얼분들도 잘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갑자기 기침하지 마시고요 아픈 척 하지 마시고요 네, 그럼 바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미치겠죠? 자, 우리 16번님. 아니, 거기부터 하지. 지금 일단은 약간 텐션 너무 좋고요. 그럼 오늘은.
걸어 나오고 괜찮나요? 맹구 돌 떨어지는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그 단가가 안 맞긴 한데요. 첫 번째 분이라서 제가 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제가 몇 년 전일까요? 그 몇 년 전일까요? 예? 8년 전이요? 5년? 6년, 와, 그 부름부름이란 데를 제가, 그, 네, 그니까, 예. 그, 이거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이거라도 괜찮나요? 아니면 딴 걸로 갈까요? 더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 아, 노래. 감사합니다. 부풀러 되겠습니다. I'm so like you. 듣고 있네요. Oh, someone like you 어디 있네요. 꿈속에서 그대 만날 수 있다면 좋겠어. 나의 그대, 나의 그대. Love you. 네, 눈 감았다 떴는데 빨간 불이 들어와 있길래 나도 모르게. 네, 감사합니다. 네네. 하연아 씨, 오빠가 불편해? 집중 좀 할게요. 오빠가 어려워? 오빠가 싫어? 오빠가 잘할게. 근데 이거 오빠가가 참 그렇다. 오빠가 말이야. 네. 아, 괜찮나요? 아, 저번에도 그랬는데. 괜찮나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춤을 부탁할까요? 밤비 부탁드릴까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이게 바지가 투구질 것 같긴 한데. 자, 어디 2절 하면 될 것 같아요. 2절 괜찮으실까요? 밤비 2절? 아, 거기서 트는 게 아닌가요? 아, 아닌가 보구나. 밤비 2절 괜찮을까요? 아니. 괜찮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깨꼬매져서 돌아온. 오케이. 자, 이제 저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어디 갔다 와요? 어디 갔다 와요? 어디 갔다 와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저랑 같이 불러야 알겠죠?
드립 불러볼게요. 우리 CGV 극장에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 불러주세요. 이거 내가 그린 건가? 이거 게임 방송? 맞아요? 후야TV? 아니에요? 아! 오케이! 그거죠? 소리 지르는 거 엑소 뭐 있어요. 예예 뭐 있죠 여러분? 여러분 뭐예요? 자, 원본 사진 한번 볼게요. 아, 보여줄게, 엑소. 고요색의 외침입니다. 입을 왜 저렇게 벌리고 있죠? 아보카도가 그때 그거였나 보군요. 아, 난 저 헤드셋 보고 후야TV인 줄 알았어.
그렇다고요?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 친구들이랑 해봤어요? 진짜 안 들리지 않아요? 들려요? 안 들리죠? 이게 진짜 되게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는 사람들은 그냥 즐거운 그런 게임이죠. 아, 요즘에 좀 신박한 게임들이 없나 몰라요. 그쵸? 그렇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어? 아, 여기다. 자, 왁왁왁 챌린지.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에? 까리한 거예요? 아, 이제는 뭐 그냥 자, 그냥 대충 쳐볼게요. 아니, 아니, 뭐지? 뭐야? 오케이. 자, 하겠습니다. 노래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아, 죄송해요. 이거. 이런 건지 몰랐네. 자, 밸런스 게임. 아무리 춤춰도 숨 안 참. 대 음정 안 흔들리기. 아무리 춤춰도 숨 안 참이 좋죠. 그럼 음정이 잘 안 흔들리죠. 한 번에 가사 외우기, 한 번에 안무 외우기, 한 번에 안무 외우기. 근데 안무는 빨리 외우긴 하는데 하나 여기 있는 거 다 나한테 필요 없어요. 백현아 오늘 로또 당첨되면 돈 다 줄게. 3, 9, 17, 22, 23, 39 내가 했던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이거 하신 분 있나요? 됐나요? 근처도 안 갔어요? 에? 오늘 하라고요? 아, 광주 때 한 거 결과 5분 남았대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갑자기 내 번호가 된다? 5분 뒤에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조이는 맛.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뭐를 해볼까요? 무심 널 향한 나의 사랑이 온 세상 다 가진 듯해 힘만 날 지친 삶의 끝에서 다가와줄 네 사랑이 언제까지나 살 수 있다면 귀여워요? 네! 이거 또 한동안 못 봐서 어떡하나? 행복했던 과자 파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너무 예전 것인가요? 아무튼 해보고 싶었어요. 네, 아무튼 우리 행복했던 과자 파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이공원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함께 같이 불러주세요. 그리고 MR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제가 근데 우리 애리들 앞에 서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뭘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제가 무슨 말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하나 감정은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너무 행복했다, 너무 기분이 좋았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애슬 여러분들. 비록 두 시간 짧은 시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두 시간으로도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조금만 더 현생을 살고 계시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비타민이 돼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안 보는 곳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 좋다면 그냥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그냥 나 오늘 사랑한다고 많이 듣고 싶다. 하나 둘 셋 나도 나도 갈게요. 집에 조심히 가요. 알겠죠? 우리 애리들 안녕. 안녕.